국제문화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수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업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문화국장 정혜수입니다. 국제문화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부 일반 및 개차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182억 4,443만 5천원으로 규정 3,096억 4,443만 2천원에서 86억 399만 3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29.5% 그리고 기차 특별회계가 3.5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그 225쪽 보시면은 그 경로당 설치 지원 부계수가 있잖아요. 네. 중간에 저희가 이제 1억 5천씩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아, 경로당 네, 5천씩이요. 네, 그 마이크 좀.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좀 적정하다라고 보여주시나요? 네. 이 정도면, 네, 마을에 좀 힘을 잠깐 넣어서 줄 수 있다. 근데 현실, 이게 잘 지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나 봐요. 네. 네 해마다 좀 많이 올라가는데, 건축을 경로당 대부분 쓰면, 이제 뭐, 임시판들이나 이런 걸 짓지 않고, 철구조물에 그냥 그 콘크리트로 짓자 짓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평당 뭐 한 500이 넘어가나 봐요 지금 계속. 저희 간급은 뭐 한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수는 이제 한정돼 있고 지을 수 있는 면적도 줄고 금액이 맞추다 보니까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이 좀 그런 좀 의견을 좀 들어서 조금 현실적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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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관광 거점 조성 사업. 네. 산수 2,100 산수 연구원 구었거든. 이거는 여기가 2,100 산수유 영농법인에서 주최를 한 부분이거든요.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1억 7,500씩 고비하고 반만씩 해서 2년 동안, 올해하고 내년 동안 3억 5천만 원 지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1년치가 도비하고 10이 50대 50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도비는 대상자 직접 교부가 되고 네? 거기서 직접 써요? 네, 매칭이 아니고? 예? 매칭이에요. 매칭인데 근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었어. 네, 이게 매칭인데요. 10이는 직접 세우고 도비는 산수유 영농법인으로 직접 나가는 거예요. 아, 직접요? 네. 뭐예요? 경기도에서 직접. 최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생태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그 산수인 마을 뒤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돌 수 있는 그 안쪽에 바람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는 최대한 그대로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생태를 최대한 보존해가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라서. 이거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네, 매칭이에요. 매칭. 이거 50% 이게 이제 내고 먹나요? 네. 1년치가 1억 7,500 중에서 8,750만 원은 도에서 직접 나가는 거고 8,750은 시에서 세워서. 이게 몇 번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럼 사업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요? 네, 사업의 내용은 생태 보전형 시설 사업이라고 해갖고 야자 매트를 깔린다든지 안전 루프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또 생체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숲 해설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 같은 거 시켜서 예. 요거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별도로. 네. 그 마을 기관에 보면 이제 냉난방기라든가 정비 같은 걸 지원해주거든요. 근데 그 관할의 취업 복지문화국에 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인가요? 저희는 경로당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을 마을에 가라고 같이 쓰고 있는 데는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고 네. 분리가 된 데는 저희는 마을에 가는 데에서는 하지 않고 경로당으로 자, 혹시 그 지역구 다니다 보면 마을회관에 네. 컴퓨터 지원을 실은 잘 안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번을 지원해주는지 뭐 하더라도 시에서 보면 이렇게 컴퓨터 지원을 쓰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그냥 나간 처분 행용으로 알고 있어요. 네, 컴퓨터 쓴 거. 네. 그런 거를 그 마을회관 다니다 보면 그런 거라도 이제 좀 좋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걸 이제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중급통신과 업무를 주변에 봤으니까요. 이제 그 남는 부분은 남는 그 컴퓨터가 아니고 이제 쓰다가 그 소유기간이 지나서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 포맷해가지고 경기도로 보내면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갖고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그 저소득층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쓸만한 건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 지금, 256쪽 보시면요, 그, 하단에 3,500만 원 T 모스크 제작 설치 3대가 있거든요. 256쪽? 네, 이게, 또, 과장님이 뭐, 좀, 담당자로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네. 좀 오셔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57쪽에 보면은 우리 연구개발이 있어요. 부자 산업 플러스 활성화 능력. 네. 이것은 뭐 어떤 부자기인 광주, 이천, 여주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우리 지역만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플러스터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근데 저희가 계획하는데 이천식 관내에 그 부자 관련 기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천식 분원도 있고, 예. 재단도 있고, 저희도 있고, 또, 교육문화부도 있고, 각종, 그 다음에 또 저희 있는 그 조합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 이천식 부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 도장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그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TV가 있어서 거의 한 6억 정도 플러스 된 건데, 그죠? 아, 예, 그게 저희가 작년에 그 금액을 세웠었는데, 실상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연구용이 쓰려는 게 그 용역이 그냥 딱 책꽂이에 꼽아놓은 그런 용역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좀 제대로 된 용역서를 만들어서 시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하다 보니까는 규모 있는 회사를 뽑아드리겠다고 그러니까는 규모 있는 업체를 그래서 보통 한 1억 내외 이상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경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한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계획이나 왜 이렇게 추가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김학원 부장님. 우리 그 불학에 그 어르신들 쌀 지원해 주잖아요. 네. 쌀 병원에. 네. 그 지금 2천 쌀 지원 해주셔가요. 네, 2천 쌀 해주셨습니다. 전부 2천 쌀이에요. 네. 네. 작년부터 2천 쌀을. 아예. 그 전에는 2천 쌀이 아니어서. 2천 쌀을 이렇게 좀 보급을 해줬으면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전서부터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바로 잡힌 거예요. 네. 다행히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 쌀 지원해주는 이제 양이 있잖아요. 네. 경우당마다 이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해드리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지. 차등이 가능합니다. 위험한 회원들에 네. 따라서 네. 차등해서 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등급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부락이 있고 네. 또 이제 작은 부락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바로 잡혔으니까 참 다행히 생각하네요. 네. 차등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또 2004일 다시 보급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 저 228쪽 보시면은, 그, 봉사 환영장 시설 관리에 대해서, 도시 관리 결정 영역 쪽에서는 6천만 원이 좀 감액이 됐는데, 장사 시설 관리 사장법 검토 영역 연구는, 영역은 2200이 증감이 됐어요. 사당성 검토,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 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중앙 투자 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이 시설을 얼른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기도는 안 받아도 되는데 경기도를 우선 받았어요. 조건부 승인이 났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그 용역에 그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저희가 2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라서, 중앙투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할 때, 권리 타당성 용역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요번 추경에 가능합니다. 이제 미리 예상은 좀 하지 못했던 상황인가요? 예, 지금까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예산도 우리가 건립비나 예산 얼마 정도 드는지는 알고 계셨던 건데 예. 제일은 이제 미리 사전에 예.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투에 좀 투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예측이 됐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또 이제 부서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조금 행정상 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중앙투자 심사보다도 경기도 심사를 우선 통과해서 저기 행정 절차를 시작해 놓고 그러고 나서 중앙 투자 심사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렇게 현재 시간이 되게 텀이 길어지지 않나요? 최대한 빨리 네,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부분을 그 본회사나 네. 그 추경 때나 좀 지금 이게 좀 급작스럽게 좀 여론도 그렇고 좀 상황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예측이 되었을 텐데 미리 좀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가장 말씀드립니다. 네, 저 의장의 과장 이종일입니다. 의원님 제가 그거를 이제 보통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 의원님 설명은 왜 영역비를 지금 세우냐, 이제 본예산을 세우면 안 되냐 근데 저희가 연구 영역비는 자체 이제 또 내부적으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연구영역비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그 행정 절차상 너무 일찍 그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또 저희가 그 신속 집행 같은 데 압박을 받고 해가지고 추경에 세우기로 영역비 그 심의 과정에서 추경에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근데 또 시간이 텀이 좀 길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이 좀 빨리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이게 뭐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오늘 저희가 10월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12월 말까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또 타당성 목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게 어떤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 어떤 터무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이 아닌데 그럼 이제 저 결정 용역 끝나고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이거 좀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가 방법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식 지원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 국비인데 2020 사망자는 몇 명이 있었어요? 5명 나온 걸 알고 있고요. 5명이? 네.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9명으로 아, 네. 올해 지금 된 거고요? 네. 금년에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현재까지 그래도 5명 우리 시민은 사망했습니다. 5월 말일까지? 네. 의원님께서는 작년도까지 합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 자료가 오늘 들어온 거예요. 9명으로 사망자가 9명으로 됐고 이천시 확진자가 931명이고 격리 중이 214명이고 퇴원이 708명이에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금년도만 가장 5명이고 의원님께서는 지난해까지 무적으로 보고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사망자 연령대가? 사망자 연령대는 보건당국에서 가지고 있지 저희는 연령대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 분류나 연령대 이런 거는 네, 자료방이 없다. 네, 저희는 이제 사망자로 연락이 오면은 네. 저희가 이게 이제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이거 네, 이제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뭐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그런 자료는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나머지 2010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뭐 플러스 알파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그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도 2010에 따로 적용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뭐 별도의 대입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뭐 타 시군에서 벌어지는 거는 뭐 연령대든가 어떤 그 기술 조사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천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상황들에서는 그 자료가 직업이라든가 뭐 연령대든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되어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망자만 관리를 하니까 노인 경우에는 사망자 국비를 배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망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담당 쪽에도 장례 지원과 이렇게 하는데 부서에서 같이 네트워크는 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심 갖고 한번 나와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더 의견 없으시죠? 네. 네, 김 의원님. 449쪽에 의료기재가 있어요. 저소득자. 주로 어떤 내용의 것을 지원해주세요?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거는 국가에서 하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은 일반인들은 본인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자들은 기초 생계 수급자는 100% 시에서 그리고 의료 수급이나 뭐 비용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은 10% 정도만 이제 본인 부담하고 본인 부담이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시에서 이렇게 저 내주는 부분을 의료부를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비에 네. 입원비가 있고 외래 이용비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다
다 해주죠. 저기 생리수급자는 다 해주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입원 치료 받는 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되세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아, 그러세요. 네. 뭐 그리고 의료기관은 주로 어디를 이용하는지 꼭 자료도 주세요. 의료기관은 저희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좀 뭐 입자, 그리고 또 입자에 의견을 해가지고 그 좀 큰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입천에서 충동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차 의료기관 2차, 3차도 지원을 해주셨죠? 네. 그 서울에 이제 삼척병원 가면 그것 때문에? 네, 합니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상위층까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의료급여가 50%인가 46%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는 중에서도 50%. 그러니까 차상위는 자기 부담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